졸라 빡세. 다 만들었네. 10시 3분. 이 영상은 미노스 TV의 촬영, 제작, 편집되었습니다. 방콕의 청담동, 통로로 나가보자. 4개 채널을 관리하는데 그동안 못한 숙제를 하느라 하루에 5개의 영상을 만들어 녹초가 된 미노스.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방콕의 청담동이라 불리는 통로로 향하고 있어. 방콕도 계획 없이 집을 짓다 보니 고급 주택가에도 이렇게 인도가 따로 없는 광경이 펼쳐지지. 야, 인도가 없어. 잘 사는 동네라 해. 어떻게 생각해? 통로는 일본인 밀집 지역으로 대부분의 상점이 일식집, 라면집 등으로 가격도 본토보다 높은 수준이야.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소박한 라면집. 가장 저렴한 것은 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주로 먹는 태국 음식의 5배 가격.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곳곳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어. 차림새와 고급 차를 볼 때 상류층인 하이소들이지. 전에 즐겨 찾던 스시집으로 가격은 한국의 웬만한 스시집보다 센 수준인데 방콕에서 그나마 괜찮은 수준의 가성비를 따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지. 특히나 우니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곳의 우니가 가장 신선하며 저렴한 듯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가던 길을 계속 가보자. 목적지는 뭐 따로 없지만 비싼 동네라 그런지 마사지 가격도 창렬한 수준인데 가장 저렴한 게 600바트. 가성비를 따지면 타이 마사지 1시간에 100바트짜리 토니 마사지를 추천하는 바야. 시간이 시간인지라 다들 클럽이나 술집에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곳 거리를 지나다 보면 피부색이 하얗고 이목을 잡아끄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어. 화면은 저렇게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어. 괜찮은데? 남자는 역시 돈이야. 지금 지나는 이곳은 나름 통로의 핫플레이스인 아이누 이자카야 홋카이도 바. 나름 잘나간다 하는 젊은 애들이 밀집하는 곳으로 일본 아이누족의 컨셉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이소들이 많이 모여서 가게 앞에는 페라리, 벤틀리, 람보 등등도 자주 보이지. 그만큼 비싸. 그럼 예전에 갔을 때 찍은 영상을 통해 그때의 바이브를 느껴보자. 당시 혼자 이곳을 찾은 나와 마찬가지로 홀로 테이블을 차지하고 라이브와 맥주를 즐기던 그녀. 웨이트리스를 통해 그녀에게 맥주 한 잔 사주었더니 자연스레 합석하게 되었지. 탐마사 대학에 재학 중인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녀. 남자친구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 이별을 구하고 이곳을 찾았던 거야.
항상 하이소들 무리에서만 놀다가 자유분방한 내 사고방식과 언행에 호감을 느낀 그녀. 그녀는 나에게 바람 쐴 겸 2차로 카오산에 가자고 하더니 주차해둔 메르세데스로 나를 태웠지. 비록 그녀는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 듯해 가슴 깊이 묻어놓았던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게. 또다시 현실로 돌아와 정처 없이 통로의 거리를 거니는데 지나치는 모든 풍경들이 과거의 추억을 더듬어 올라가게 하니 실로 복잡 미묘한 심정이야. 그동안 스쳐 지나간 여인들 모두 잘 지내고 있을까? 오랫동안 걸으니 갈증이 나서 그런 것뿐이야. 저녁을 안 먹은 상태라 먹음직스러운 사진에 눈이 꽂혔는데 가격을 보고는 뒤도 안 보고 지나쳤지. 나쁘지 않아. 물론 마사지 가격 수준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적당히 손님도 없고 점원도 나름 귀염상이라 로맨스를 찍어볼 생각이었는데 8개 들이 스시 모듬 800바트 한국 돈 약 3만원. 졸라 비싸 씨. 아이 이 같은 인덕션 씨. 프레이팬이 안 되네 이거. 결국 숙소로 돌아와 엊그제 사놓은 돼지고기를 굽는데 인덕션인지 뭔지 거금들여 산 테팔 후라이팬을 올렸더니 작동을 안하고 스댕 재질에만 작동. 이 정도의 연기면 한국에서는 민원감인데 내 코가 석자니 쫄리지만 개의치 않고 구웠지. 스댕이라 그런지 속까지 익지가 않아서 초벌하고 과도로 자른 후 다시 구울 거야. 연기가 너무 나서 기름을 좀 부었더니 굽는 건지 튀기는 건지 모를 지경이야. 그럴듯하네. 태양 쪽을 주장해. 먹어볼까? 왼손잡이지만 오른손도 곧잘 쓰는 미노스. 원래 왼손잡이가 다재다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 듯해. 나쁘지 않아. 에이. 뭔가 허전해서 계란 후라이도 했는데 씨, 욕 나올 정도야. 구이는 안 되고 앞으로 국만 끓여야 할 듯해. 의외로 더 바꿀 거. 기대도 안 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가성비를 보인 비비고. 육개장도 만족했는데 차돌 된장찌개도 일품이었지. 마지막 입가심으로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12개들이 스틱커피 350바트로 13,000원이니까 한국보다는 살짝 비싸다. 나쁘지 않아. 그렇게 방콕 통로에서의 하루가 저물고 또다시 아침이 밝아오더라. 재미 더럽게 없네. 자빠져 낮잠이나 자야겠다.